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고혈압, 혈압제한 방법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요, 19세 이상에서 남자인 경우는 28.6%, 여자인 경우는 16.8%가 혈압이 높다고 되어 있죠. 50대 이상으로 얘기를 하면요, 굉장해집니다. 2명 내지 3명 중에 1명이 바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해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고혈압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니면 가족 중에 한두 명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사실 이 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만 또 치료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혈압 측정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가정에서 혈압을 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가정에서 전자혈압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집에서 측정하다가 병원에 가면은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집에서 잰 가정혈압과 병원에서 잰 병원혈압,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혈압이 더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집에서는 정상으로 쭉 나오다가, 괜찮게 나오다가, 병원에 가면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백의. 바로 하얀 옷. 그러니까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긴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사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 한15 내지 30%가 백의 고혈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상시에 정상이었다면 사실은 백의 고혈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지은 것이 높더라도 가정에서 지은 것을 믿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바로 가면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더 정확한 거죠.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낮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혈압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잰 것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혈압을 재는 분들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재야만 그것이 또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언제 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일단 하루에 두 번을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그다음에 저녁 때 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재면 좋은데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요. 이렇게 조금 편안한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가 혈압 측정하는 것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도 주무시기 전에 좀 편안한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가 측정하면 되는데요. 근데 한번 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잴 때도요. 한두번 또는 세 번까지 한 1, 2분 간격으로 측정하셔서 평균적인 혈압을 내시면 좋겠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재는 것이 아니라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측정하셔가지고 평균 혈압을 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혈압 재기 전에 주의할 점 뭐가 있냐면요. 30분 전까지는 흡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마셔도 안 됩니다. 이거 혈압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드신 다음에 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바로 혈압 낮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약 드시기 전에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측정을 하면 당연히 혈압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30분 이상 취하고 나서 측정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너무 심한 운동을 했을 때는요. 한 2시간까지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나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꽉차 있으면은요.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변 한번 보시고 한 5분 정도 휴식 취하시고 혈압 측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 드시는 것,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음주인 경우에는 사실은 30분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음주하고 나서 혈압 재는 것은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분간 휴식 취하시면서 이런 것들 다 피하시고 측정하시는 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잴때 중요한 게 바로 자세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 뭐 책상 같은 데다가 팔을 올려놓고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의자에 앉으실 때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숙이지 않고 좀 이렇게 기대서, 등받이에 기대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를 숙이게 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리를요,
두 다리를 딱 편안하게 바닥에 지지하고서 하셔야 되는데, 다리를 꼬는 경우가 있죠. 다리를 꼬고 측정했을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꼬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프를 감을 때, 이 커프라고 해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그 부위를 커프라고 얘기합니다. 커프를 감을 때 어디다 감냐면 이 상박이죠. 그래서 요 오목한 부분 있죠. 팔꿈치 앞에 오목한 부분보다 좀 한 2cm 위쪽으로 감길 수 있게끔 해서 잘 감으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측정할 때 이 커프의 높이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프를 감고 나서 팔을 이렇게 툭 내려뜨리면요, 심장보다 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앞에 뭐 식탁이라든가 책상에다가 팔을 딱 걸쳐 놓으면요, 이 커프의 위치가 심장하고 비슷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벗고 측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팔 그냥 옷을 입은 상태 위에다 커프를 감아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맨살에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속옷만 입고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맨살에 측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밖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옷을 다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얇은 옷인 경우에는요, 그냥 옷 위에다 측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사실 외투는 벗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얇은 옷 정도는 그냥 측정하셔도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왼팔과 오른팔을 재보니까 다르게 나오더라,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양쪽 다 재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재봤을 때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사실 혈압이라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1분의 1 재봐도 또 달라지고, 또 왼쪽 오른쪽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두세 번 재서 측정해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쪽 쟀을 때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높은 쪽이 택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쪽으로 꾸준히 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양쪽의 혈압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이 기준이 15입니다 15 이상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쪽으로 가는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이 혈압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프의 크기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팔뚝의 이 두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프를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팔뚝이 너무 두꺼운 사람이 있고요, 또는 또 너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커프가 너무 헐렁하거나 또 너무 꽉 끼게 되면요, 혈압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헐렁하면 혈압이 너무 낮게 나오고, 너무 꽉 끼면 또 혈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프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적인 크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팔뚝이 너무 두꺼운 분들,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대형 커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가는 분들은 소형 커프를 사용하셔야만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프를 감고 나서 너무 타이트하게 감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두 개 정도가 이렇게 커프 밑으로 들어갈 정도, 이 정도로 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처방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집에서 혈압을 매일매일 재야 되느냐, 사실 꾸준히 재면 제일 좋죠. 그런데 꼭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병원에 혈압약을 타러 가시기 전에요, 약 일주일 정도는 한번 재가지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기 한 일주일 정도는요, 아침 저녁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잘 기록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쭉 보시면서 가정에서 전 혈압이 아주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진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정에서 혈압 재실 때요, 정말 정확하게 혈압 측정하는 방법, 혈압 재때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혈압 집에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또 진료에 큰 도움 받으시고 고혈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